저희가 알기로는 장군 출신들, 군인 출신들이 바로 관계되는 기업, 관련 기업에 취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윤리법, 그렇죠. 2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런데 신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지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무사령관이 연예기획사 대표를 하면 신분 세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법에는 예비역, 대령 이상의 그런 예비역인 경우에는 동종업계에서 5년 정도 외 업무를 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에서 2년 이내 체배. 아,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는 네. 이 군 관련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을 노려서 지금 이 기존의 예비역을 데려와서 쓰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일강에 갖고 있는 연예기획사 예. 클라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라라 뭐, 네. 뭐 그렇죠. 연예인 네. 기획사니까. 그런데 이런 공직자 윤리 강령에 걸리다 보니까 탄소로 자회사 전혀 지금 무기징계와 관계없는 자회사의 대표나 관련자로 취재시킨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고문과 자문 그리고 로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의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닙니까? 일광이라는 자 무기상이 있는데 연예객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그러면은 연예기획사 대표를 하면서도 실제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자문이나 이런 활동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네요.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출신 분들께서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명예심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기무사령관, 3스타 출신이 연예기획사 대표를 해가지고 도대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뭘 알길래 이분이 연예기획사 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무사는 뭐 하는 겁니까? 방산 비리 캐고 이런 예. 업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무사령관이 일광그룹의 계열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클라라가 방송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업무보다는 그렇죠. 자기 후배가 일광 공영의 방산 비리를 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야 그러지 마라고 하는 일을 더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예비역 장성들 또는 예비역 대령들이 그러면은 다 이런 케이스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현대 뭐 또는 뭐 두산 뭐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기업들은 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TX 조선에 예. 취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STX 그룹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실제 업무는 조선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대군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취업의 공식 신분 세탁하는 이런 걸 통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인지 보시죠.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있거든요. 네. 이적 행위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연금도 주고 풀어주고 저 방산 비리에 연루돼도 연금은 받나 보죠? 지금 저기 예비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역에 있을 때 어떤 징역형이라든가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되면 연금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비역, 그러니까 전역을 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역하고 보통 보름이 지나면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군인의 경우는 특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전역한 순간부터 보름 뒤부터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예. 다른데 취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규정 없이 이런 어떤 범죄 연루 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이적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적행위 심하게는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반역자한테 군인연금 대부분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재정 보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이적행위한 반역자들이 연금을 줘야 됩니까? 자 우리 이현우 부장님 연금 받습니까? 아직은 안 받죠. 아니 국민연금 말고 예. 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런데 한 100살까지 살 거지 않습니까? 100살은 모르지만 고령화 추세를 볼 때는 그렇죠. 고령화 예. 추세를 볼 때 우리 세대는 아마 100살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예.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어제 우리 군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성추행 행위자들은 바로 전역을 시킨과 동시에 국군 복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군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예.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복지시설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골프 못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 관련 골프장 전국에 23개 있는데. 그럼 연금 받아서 자기가 다른 골프장 가면 되죠. 다른 골프장 가면 되죠. 대령으로 전역하면 한 350만 원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왜 이런 그 방산비리의 연결고리가 있냐.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시나 걸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작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내었던 그 연금을 통해서 내었던 개인 어떤 그 납부 금액을 다 일괄정산하고 이자 쳐서 내주고 넌 앞으로 국민의 세금은 없어. 성추행한 전력자, 이적 행위를 한 전력자에게 56세 대령 전역하고 58세 투스타 전역한 해서 앞으로 40년을 더 살 사람에게 40년 동안 우리 국민 세금을 반 이상을 떼서 연금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군 총장이 합의해서 이것은 깨끗하게 방산비리 이적행위이고 성추행자 이것은 파렴치범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 냈던 거 원금 돌려주고 이자 쳐서 돌려주고 연금 안 받도록 하겠다라는 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태 지금 네. 무기상 체포됐는데요. 구속 결재는 봐야 되겠지만 이규태 회장이 가져온 무기들 불검사부터 상당히 많네요. 이 보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EWIS 전자전 훈련 장비 이거는 어떤 전투기 조종사들이 쓰는 겁니까? 아 이제 북한이 SA-2, SA-5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으로 와서 폭격하고 핵시설을 폭격하고 하려면은 북한 지대공 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할 어떤 가능성에 예.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죠. 예. 그럼 북한 지대공 미사일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을 하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격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제 RWR이라는 그 레이더 경보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SA-2든 SA-5든 지대공 미사일 고유의 어떤 레이더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전투기를 딱 비추면은 SA-2가 나를 비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뭐 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장비인데요. 예, 우리가 SA-2와 SA-5가 없어요. 예. 근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가 바로 SA-2나 SA-5 등 적성국의 미사일의 전파를 묘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 이거 부실한 네. 장비가 들어왔다. 근데 가져와 보니까 실제로 SA-2, SA-5 전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불량품이네요? 이만큼 받은 불량품? 거죠. 불량품이죠. 불량품이고 납부의 기한 또 두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제가 보고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무인 정찰기 우리가 지금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네. 이것도 이규태 회장이 중간에서 개입돼 있었다 모양이죠. 네,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인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서해 지역의 정찰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 내대입니다. 저 나오고 있네요. 저 정찰기를 도입했는데. 했는데 저것도 혹시 너무 비싸게 사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제 이규태 회장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정찰기의 에이전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 방위사업청에서 이 공군에서 제시한 어떤 그 ROC가 즉 그 요구 성능이 맞는 게 헤론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헤론만 들어오면 이게 수익 계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규태 회장이 원하는 돈을 그대로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공군이 방사청이 공군에 부탁해서 ROC 요구 성능을 좀 낮춰라. 공개 입찰 좀 하자. 해 가지고 공군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같이 공개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규태 회장이 거기서 아니 왜 ROC를 낮추냐라고 방송청장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투서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 이규태 회장이 승리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규태 회장이 승리를 했으면 그 부분에도 자세히 좀 들여다볼 그 투서를 넣었는데 그 투서에 보면은 원래 업자가 몰라야 할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업자를 어떻게 알았어? 성과 기준이라든가 네. 그런 내용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투서 내용에서 기밀 누설됐네요. 기밀 누설로 그렇죠. 해서 별건으로 지금 이 부분은 수사를 중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건 별건으로 기밀 유출과 그 기종 선정 결과 하기 때문에 해론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